이거 쓰는 게 도훈 씨한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요. 고마워요. 오래오래 소중하게 간직할게요. 이 그림은 편지에 대한 답장이에요. 당신이 그저 나를 사랑으로 느끼는 것처럼 나한테도 당신이 그래요. 기억이 있든 없든 그 기억이 어디쯤에 있든. 그러니까 우리 같이 여기 가요. 우리한테 남들보다 시간이 훨씬 소중하니까 아무리 사소하고 별것 아닌 거라도 모두 다 같이 해요. 아람아, 엄마는 오늘 하루 종일 아람이가 너무 보고 싶었는데, 아람이는 엄마 안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어. 아람이 뭐 하고 있었어? 소원 빌었어. 소원? 누구한테? 별님, 아빠 별님. 무슨 소원 빌었어? 비미. 엄마가 맞춰볼까? 아빠가 아빠의 날에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빌었지. 어떻게 알았지? 엄마가 별님한테 아람이 소원 어떻게 할까요? 물어볼까? 별님이 그러는데 아람이랑 아빠랑 유치원에 같이 가도 된다는데? 아빠 별님이 아람이 소원 들어줬네? 근데 아람아, 엄마가 지난번에도 말했지. 아빠가 아람이도 알아. 아빠가 말 못할 수도 있고 같이 신나게 못놀 수도 있어. 그래도 괜찮아. 아람이는 아빠 이만큼 사랑하니까 아람이가 다 해주면 돼. 그래, 그러자. 우리가 다 해주자. 응?